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보 1호 남대문, 2호 원각사탑.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 이게 100년 전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1909년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세키노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조선의 문화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보물 어떤 번호를 매기게 됐는데 그때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정하게 됐던 거였죠. 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했을까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잡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의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아하.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잡은 거죠. 가령 이제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숭례문이 당시에 보물 1호로 지정된 것이 당시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카토 키요마사가 숭례문으로 이제 입성을 했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과정들 혹은 뭐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누를 수 있었던 그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하나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일본이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선과 관계없이 일본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보물 지정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였죠.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뭐 1호, 2호 이것은 그냥 편의상으로 붙인 거다. 뭐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가 아니고 일본인들은 일본 입, 예. 일본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네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각사지 석탑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 지정은 당시 일본인들이 이제 뭐 4호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은 역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중국을 갖다가 폄훼하고 또 중국을 누르고 싶은 의지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 원각사지 탑 같은 경우가 중국의 어떤 형태의 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중국 탑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인 시각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이제 뭐 국보나 보물 지정하는데 번호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그 이전에 아예 사실 뭐 특별하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의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 저변에는 사실 그 일본의 어떤 잔재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위해서 변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그건 뭐 예. 역사학계에서 예. 또 뭐 전문가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예.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 네. 저도 네.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이 번호를 매길 때 그러면 우리 쪽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나요? 조사를 조사할 일체 때. 참여하지 않았죠. 아하. 예. 일본인들은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혹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조선인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 일제강점기에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부여 공주 일대 그 왕릉들 발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발굴할 때 발굴 조사원 혹은 하다못해 막 인부들까지도 다 일본인들을 썼거든요. 예. 그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일본으로 갖고 가고 일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 조선고독도부 뭐 이런 거 촬영할 당시에도 조선 사람들을 뭐 마부로 쓰거나 혹은 짐을 나르거나 할 때는 썼지만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조선인들을 단 한 명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문영왕릉 발굴됐었을 때 발견이 됐었을 예. 때
우리가 그런 발굴을 해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뭐 한 3년 정도 걸릴 것을 24시간 안에 끝내는 정말 어이없는 발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예. 그러면 당시 일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배제한 것이고 당시에 발굴하면서 일본으로 우리 문화재를 반출했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아, 이거 그건 뭐 거의 다 반출했었죠. 아, 거의 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공주나 부여에서 나왔던 그 유물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선 총독부를 갖고 갔다가 상당수가 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고 실제로 지금 그때 나왔던 유물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국립부여박물관이나 국립공주박물관 이런 데 갔을 때 그 저 공주나 부여에서 나왔던 왕릉 속에서 나온 유물들 거의 없고요.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것들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갖다 왜곡하려고 한 거죠. 근데 조선의 역사를 왜곡해야 되는데 조선인 전문가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나름의 어떤 반발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선인들을 배제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우리 문화재 많이 강탈해 갔는데. 네. 프랑스나 일본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아,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당시 이제 그 협정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과거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 2억 달러 예. 무상으로 그리고 1억 달러 차관을 주는 걸로 해서 3억 불로다가 끝을 내고 예.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그 반환해줬던 문화재가 한 1,000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불교 그 저기 문화재청 자료에 좀 남아 있는데요. 그것으로다가 일본이 이제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고 나머지 약탈해 갔던 문화재들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약탈 문화재를 대략 지금 전문가들은 한 15만 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허. 뭐 그런데 뭐 한 천여 점 정도 두고 예. 끝을 낸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병인양요 시기에 상당히 많이 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조선왕조 의궤 그것들을 반환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여 형식으로 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대여받지 못하는 것은 유네스코 협약 때문에 예. 대여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한일 협정 때문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협정 때 다 클리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1965년도 한일 협정에 50년이 지나는 2015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갖다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론 속에서 일본이 당시에 식민지 국가 시절에 강제로 약탈해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된다. 실제로 19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도 일본이 우리가 약탈해 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 일본한테 굉장히 끌려다니는 예,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당시 이제 뭐 육삼 항쟁 같은 것도 나오게 됐었는데 그때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 오늘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그리고 또한 그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근거가 예, 됐던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그때 협정이 좀 불평등 조약이었다 여러 가지로 뭐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훨씬 지배를 덜 받았던 필리핀도 우리보다는 많은 보상액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이렇게 문화재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남대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경주 포우석정은 고적 1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주 포우석정이 고적 1호가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서 명승 1호가 됐거든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뭐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우석정이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이제 그 경혜왕이 예.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당시에 이제 그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이 와가지고 어떤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를 갖다 능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뭐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 아, 이건 또 뭐 사실 그 지배층의 그런 문란함들 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야 호석정은 바로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선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야라고 하는 식민지 논리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으로 호석정을 갖다가 당시의 고적 1호라고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어떤 간악한 술수가 이런 문화재 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듣고 보니까 숭례문 1호 지정한 것도 그렇고 이거 경주 포석정을 1호로 지정한 것도 니네 나라, 니네 민족은 결국은 부도덕하고 나약한 민족들 아니냐.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짚었네요. 그럼요. 실제로 또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그 조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건물들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여러 궁궐이라든가 아니면 관악 건물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건축물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 아, 이거는 보존할 건 보존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식민지 정책 활용의 공간으로 쓰자라고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의 상당수의 건물들, 옛 건물들이 지금 오늘로 치게 된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될 건물들이 다 일제에 의해서 뭐 변형이 되거나 혹은 폐기가 되거나 그들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식민지 정책을 위한 것으로 된 것이지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갖다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외국에서도 뭐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런 이유로 일제가 이렇게 뭐 보물 1호, 고적 1호로 정했다면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남발을? 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유럽에 예.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본식의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는 뭐 그런 것조차도 신경을 안 썼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 정권이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면서 겉으로는 이제 우리식의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이 조선 고적 명승과 관련된 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들었던 그 지정 번호 이것들을 갖다가 국보와 보물 형식으로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그 좀 부끄러운 일이죠. 당시에 예, 예. 이제 뭐 역사 연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손쉬운 방향으로 거기다 또 오히려 군사쿠데타 주역 세력들이 대부분 친일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일의 어떤 문화들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뭐 고고학계나 역사학계나 또 문화재계나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왔나요? 번호를 없애라든가? 아니 뭐 아주 일찍부터 번호를 없애야 된다라고 아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이 번호를 없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걸 결정을 했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올해 아마 중반서부터는 문화재 뭐 국보 1호 뭐 보물 1호 이런 것은 없고 예. 이제 국보는 국보, 예. 그 보물은 보물. 이렇게 이제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범주 안에서 이제 문화재 이름으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국보 숭례문 보물 뭐 동대문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일제가 지정할 때 국보하고 보물로 나누지도 않고 국보 보물 나눈 건 우리가 나눴다면서요? 아 그렇죠. 일본은 그냥 다 보물이죠. 왜 그러냐면 보물 총재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시기니까 문화재는 아니 조선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 국보 이거는 아하. 이제 지들은 뭐 있을 수 없다. 뭔 예, 소리냐? 예, 예. 그냥 조선의 문화재들은 그냥 보물인 예. 거지.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문화재를 국보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국보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도 그래서 일본식 한자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좀 있는데 예. 뭐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본은 조선에 있는 문화재가 무슨 국보냐라고 폄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보물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서 국보로 나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보 보물로 나누는 기준은 좀 더 시대의 원형을 갖고 있는 것 이건 국보이고 그리고 그 국보의 문화재와 유사한 성격의 비슷한 문화재 이걸 이제 보물로 지정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숭례문은 국보 여긴 보물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